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롯데 관련 소식은 전혀 없이 시끄럽기만 하던 프로야구판에 드디어 롯데의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먼저 강용구 선수의 영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롯데는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지명권과 NC 강용구 선수와의 트레이드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강용구 선수는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강용구 선수는 체격과 유연성에 주목을 받으며 2009년 히어로즈에 입단했습니다. 12시즌부터 선발투수로 쏠쏠한 활약을 해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14년도에 7.71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부진을 겪고 상무로 입대 후 17년에 NC로 이적해 불펜에서 40.2이닝 동안 3.32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완전히 불펜으로 전환 후 18년부터 19년 전반기까지 애매한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19년도 후반기에 NC의 미드맨으로 불릴 만큼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다시 떠오르나 했지만 그 이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우승 반지를 끼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엔 선발로 한 경기만 나왔고 2이닝 동안 4실점을 기록한 전적만 있는 상태에서 롯데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용구 선수의 경력을 본다면 반짝했던 몇 시즌이 보이지만 시즌마다 기복을 보이며 꾸준함을 이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산 성적을 보면 9이닝당 삼진이 8.6이나 될 정도로 삼진 능력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통산 피안타율 역시 2할 오픈으로 준수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구 불안으로 인해 자사고가 많다는 것이겠죠. 9이닝당 볼넷이 5.42개일 정도로 제구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불펜으로 많이 나온 17시즌부터는 통산 성적보다 낮은 수치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강용구 선수가 롯데에서 불펜으로 뛴다면 약점인 제구를 조금은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 롯데에 부족한 좌완 원포인트 투수로 즉시 전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설명하고 있듯이 강용구 선수는 불안 요소도 있고 그리 뛰어난 투수도 아니지만 롯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유영, 정태승 등의 애증의 좌투수들보다는 보여준 것도 많고 능력도 훨씬 뛰어나기에 충분히 득점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수를 트레이드를 통해 3라운드 지명권을 하나 더 획득한 상황에서 거의 무형과 가까운 4라운드 지명권과 맞바꿨기에 큰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용구 선수가 롯데에서 좋은 모습 보이며 이 트레이드가 꼭 성공적인 트레이드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강용구 선수 환영합니다. 그리고 롯데에는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이병규 선수가 은퇴를 하고 코치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병규 선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타로 자주 나와 한타석을 알차게 소화하고 대주자와 교체되는 워라벨 형님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높은 출루율을 자랑했고 결정적인 순간 좋은 타격을 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타격 페이스에 5월 말소가 됐었고 더 이상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가 이렇게 은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병규 선수는 2주간 은퇴를 고민했고 끝내 후배들을 위한 길터주기식 은퇴를 선택했다고 전하며 끝까지 멋진 형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아프지만 않았다면 이라는 꼬리표가 붙던 이병규 선수가 끝내 은퇴를 결심했다는 사실이 한 명의 팬으로서 정말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롯데에서 코치로 시작하는 제2의 인생 역시 밝게 빛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의 인생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영원하라 작뱅! 이렇게 어제 새로운 앞날을 맞이한 두 명의 선수들을 알아봤는데요. 두 선수 모두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